방송대 제7대 총장 선출을 위한 최종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이 종료됐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지난 11일 총장 선출을 위한 규정에 따라 총 4명의 후보를 심사하고 최종 2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2명의 후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호 3번 류순호 교수, 기호 4번 김영구 교수입니다. 제 몸과 마음을 다 던져서 구성원 모두에게 행복한 대학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십시다. 구성원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선정된 두 명의 후보는 연구윤리 검증을 받아 방송대 총장으로 선출됩니다. 앞으로 4년간 방송대를 이끌 새로운 총장 선출로 방송대가 한층 더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방송대 일본학과에서 지난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어학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어학캠프는 일본어 문학 전공 원어민 교수들을 초청하여 수준별 학습을 실시하는 한편 학우들의 일본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학교는 원격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공부해도 직접 원어민과 함께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원어민 선생님 밑에서 직접 일본어 얘기도 해보고 듣는 연습도 해보고 글도 써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마련한 뭐랄까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학 캠프에서는 발음 및 청해, 중급 회화, 프리토킹 및 대화 기술, 작문 및 작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활용됐으며 서울을 비롯한 부산, 인천, 대전, 충남 지역 대학에서 재학생 및 휴학생 28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어학 캠프가 원어민 교수와 함께하는 보다 생생한 교육 현장이 됐길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 방송대 출판문화원이 창립 32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조남철 총장을 비롯한 보직자와 출판문화원 직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7월 1일로 32주년을 맞았습니다.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저렴하면서도 좋은 책, 또 양질의 책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우리 학생들이 더 좋은 책 우리 출판문화에서 만들 거다라고 하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기념식에서는 근속상과 공로상을 비롯해 6명의 직원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으며 출판문화원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출판문화원은 2학기 교재 공급을 앞두고 서울 지역 대학 3층에 위치했던 서점을 지하 1층으로 이전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이용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